자, 그래서 넌 아무것도 받지 못하게 될 거다. 뭐 크리스마스 날뭐 받게 될지 물어봤더니 착한 일을 한게 없어서 아무것도 못 받게 될 거란 얘기였는데요. 오케이, 어떻게 표현하면 되나요? 자, 일단 you don't have anything. 너는 가지고 있지 않다죠. 너는 가지고 있지 않다. 이 표현은 너는 가지고 있다, you have에다가 not을 집어넣어서 you don't have. 넌 가지고 있다에 not을 집어넣으면 우리말로 무슨 뜻이 돼요? 넌 갖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 표현과는 상관이 없는데요. 자, 일단 어떤 문장을 봤을 때뭐 be 동사인지, 하다시라서 do 아니면 does인지, 그 다음에 뭐 양념이 들어가야 되는지 뭐 이런 것도 생각하는 걸이세 가지를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어요. 뭐 어때요? 이 문장을 보니까. 자, 크리스마스 때 무엇을 받게 될 것인지 물어보는 건 언제 있을 일을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양념 냄새가 나죠. 그리고 초등학생이 꼭 알아야 될 단어를 선생님이 코로나 기간 동안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봤다라는 단어를 가르쳐줬어요.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일단 너는 누가 나를 만들어야 되니까 누가 나 너는 받지 않을 것이다 이 표현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you You will not get. 오케이. 그래서 양념 확실히 들어가죠. 그렇죠? 그럼 받을 것이다가 뭐예요? 받을 것이다. 받을 것이다. 그럼 받지 않을 것이다는. don't get. 오케이. 공부 좀더 해야 될것 같은데요. 자. 양념씨 쓸때 규칙들. 뭐 어떤 규칙들이 있었나요? 첫 번째 규칙은 뭐? 양념씨 뒤에는 뭐뭐 하다가 와야 되는데, 원래 모습대로 와야 된다. 그래서 be 동사까지도 am is가 아니고 be를 써야 되고, 원래 뭐 그녀는 받는다 같은 경우에 she gets였는데, 그녀가 받을 것이다 하고 싶으면 she will get. 이런 거 S부터 있는, 아 여기에는 맞지만, 그녀가 받는다는 표현은 she gets지만, 그녀가 받을 것이다는 will get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너는 수영할 수 있다가 뭐고, you can swim이고, 넌 수영할 수 없다가 뭐니까, you can't swim이니까, 양념씨에다가,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해볼까? 넌 수영할 수 있니는 뭐예요? 수영할 수 있니? Can you swim? 양념씨에다가 선생님 좀 다른 색깔을 좀 써보면 can you 여기 있던 게 일로 오네. 그 다음에 이게 기본 형태고 you can swim. 그 다음에 못한다 할땐 can 하고 not을 합쳐주고 이런 것들이 양념씨의 규칙들이었어요. 그러면 will도 똑같은 양념씨니까 똑같은 규칙을 써주는 거 아닌가요? 자, 넌 수영할 수 없다가 you can don't swim입니까? 지금은 너는 그러면 받을 것이다 에다가 네가 아까 얘기했던 거
뭐를 했었냐면은, 필기한 게 되게 많네. 다 지우실까 모르겠네. 아이고, 여기까지가 한계구나. 아까 전에, you will, don't, 아이고, 뭐야, 이게. 계시라 했는데, 이런 걸 나는 가르쳐 준 적이 없어. 그리고, you will, don't get, 이런 건 가르쳐 준 적이 없고요. 너는 받을, 그럼 다시 해보자. 너는 받을 것이다가 뭡니까? 너는 받을 것이다. 너는 받지 않을 것이다는 건 뭐겠어요? 캔하고 낫을 합치면 줄여서 뭐가 된다 그랬고 캔트가 된다 그랬고 뭐하고 뭐를 줄였을 수도 있다고 내가 가르쳐줬는데요. 자, 얘도 양념시니까 양념시 있을 때낫 넣으면 캔낫을 만들면 되고 양념시 뒤에 낫 넣으면 돼 그냥. 할수 있다 캔, 할수 없다 캔낫. 할 것이다 will. 안할 것이다는 건 뭐겠어요? Will not, will not 줄여서 뭐라고 한다고 선생님이 동영상에서 얘기 안 하던가요? Will not 줄여서 뭐가 된다고 그러던가요? 기억이 또안 나죠? 그런 거못 봤나요? Don't가 도대체 왜 들어갑니다, 여기에? Don't 들어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많이 까먹었죠, 그쵸? 자. 지금 코로나 기간 초등부에 보면 뭐가 어제 새로 넣었냐면 이거 새로 넣어놨어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드릴 세트 문장과 관련 지금까지 했던 문장을 모두 정리한 드릴 세트가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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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예요. 지금까지 했던 것들 드릴 세트 다 하면 여기에 있는 이 다섯 개가 모여 있는 게 지금 지우가 수업하고 있는 이겁니다. 지금까지 문장 말하기 잘 했고요. 그 다음에 드릴 세트는 선생님이랑 수업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100점 맞는 게 목표라고 얘기했죠. 다섯 개? 그거 다 하고 나면 거기에 있는 것들이 다 모여 있는 게 여기에 40 더하기 38 더하기 36 더하기 38 더하기 26 했는 게 400까지는 안될것 같지만 거의 이 정도. 여기에 이제 캔이 좀 빠졌기 때문에 여기에 드릴 세트에 캔은 쉬웠기 때문에 캔은 양념치에 대한 기본 개념을 가르쳐 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드릴 세트에 캔은 안 만들었어요. 거기 캔이 들어있었던 것까지 합치면 한 400문장 좀 나오는데요.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는 아무것도 받지 않을 것이다라는 표현은 뭐였다? You will not get anything. 이런 거 말하기 연습했던 거 기억납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뭐가 생략됐냐? On Christmas가 생략됐어요. No Christmas 날. 아이고, 크리스마스는 아무것도 못. 그래서 얘가 지금 뭐였냐? 내가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무엇을 받고 싶어? Anything이 어떤 것이니까. 어떤 것이란 말은 무엇, 어떤 것. 서로 짝을 이룹니다. 그래서 얘가 이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그랬냐? What will I 못 받을 거라 생각 안 했기 때문에 What will I get on Christmas?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무것도 못 받게 될 거라고 하려니까 너는 뭐를 받게 되고 너는 뭐 예를 들어서 장난감을 받게 될까? You will get toys라든지 너는 책을 받게 재미없겠다. You will get 뭐 a book 이렇게 할 텐데 못 받을 거라 하니까 여기서는 You will get이 아니고 You will get에다가 자, 이 문장을 선생님이 왜 연습시켰냐? 양념시에다가 not 집어넣는 문장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지우한테 알려주고 싶어서 이 문장을 연습했던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표현. 너는 왜 우는 중이니? 누가다부터 만들어 볼까요? 누가? 네가 뭐 한다? 우는 중이다. 이거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가 우는 중이다라는 표현은? 그렇죠. cry가 하다시인데, ing 붙여서 우는 중인 어떤 시입니까? 비동사가 필요한. 아까 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코로나 기간 동안 배웠던 게 뭐다? 문장은 세 가지 방법으로 만들 수 있다.
비동사냐, 하다시 두 더즈냐, 아니면 양념시. 양념시는 종류가 8가지 선생님이 초등학생들을 알아야 될거 8가지 해놨어요. should, may, can, will, 뭐, shall, 이런 것들 합쳐서. 그 중에 지금 우리가 문장으로 만나본 건 will하고 can이라는 양념이 들어있었는데, 규칙은 다 똑같아. 알겠습니까? 그 중에서 이 문장에 이런 표현을 하고 싶으면 이게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단계, 너는 우는 중이니? 그렇죠. 이제 문장 완성하면 되죠? Why are you crying? Why are you crying? 됐습니까? 이유를 물으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y로 시작하고 you are를 are you? 했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더 무비가 sad하기 때문에 영화 봤는데 영화가 슬퍼서 우는 중이다 하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냐? 더 무비 그렇죠. Why are you crying? Because the movie is sad. 이런 식으로 대답할 수 있겠죠. Why에 대한 대답을 because로 할수 있다는 것도 초등학생들이면 알아둬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지우가 이제 몇 학년 올라가죠? 지금 몇학 올라가는 게 아니라 몇 학년이죠? 5학년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because 같은 것도 학교에서 배우게 됩니다. 계속해서 다음 표현. 그래, 그것들이 더러워질 거야, 라는 표현. 일단, yes로 시작하죠. yes. 그 다음. 오케이. will. 그렇죠. 이 문장을 우리가 익히면서, 머릿속에, 자, 영어는 남의 나라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이해를 해야 돼, 이해. 그러니까 지금 제일 먼저 해야 될게 이해라고 했는데, 지금 선생님이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수업을 하면서 뭘 이해시키시냐, 문장은 이거랑 이세 가지 방법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 이게 남의 나라 말이고, 그리고 여기에 B가 붙는 이유를 한국 학생들이 참 이해를 못해요. 어려워합니다. 어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냐? 한국 사람들은 이런 거, 규칙이 완전 다른 말. 자, dirty. 흔히 학생들이 반에 있는 친구들한테 dirty 뜻을 공부 좀 한다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선생님, 절대 dirty는 더럽다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dirty의 뜻은 선생님이 꼭 지킵니다, 이거. 이거는 무슨 뜻이다. 그렇죠.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자, 양념시 뒤에는 뭐뭐 다가와야 되는데, 더러운이면 뭔가가 부족하죠. 더러운을 꼭 뭐로 만들어줘야지 양념시 뒤로 올수 있다? 더럽다로 만들어줘야 돼. 그 일을 하는 게 am, is, are다. 알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수업을 하는 거예요. They will be dirty. 알겠습니까? Yes, they will be dirty. 양념시도 들어가고 비동사도 필요한 표현이었어요. dirty가 어떤 시기 때문에. Yes, they will be dirty. 자, 이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냐? 이게 your pants 대신 온 거예요. 네 바지. 기억나죠? 나 축구 시합, 야, 우리 축구하자 했어. 그랬더니, 아, 축구하면 바지 더러워질 것 같은데. 더러워지니? 그랬더니, 당연히 더러워지지. 엄마한테 혼날 것 같은데. 뭐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내 바지가 더러워질까요? 축구 시합 후에. 이런 표현이었어요. 혹시 그 표현 기억나요? 그렇죠. Will my pants. 그러니까 지금 Will my pants는 뭘 만든 거냐면, 지금 보이는 누가 다, 여기서부터 끝까지가 다 누가 뭐뭐 한다라고, 여기 dirty를 쓰는 게더 맞겠네. 이게 누가, 네 바지가, 그 다음에 다 will be dirty. 근데 묻는 말 하려니까 그 규칙이에요. 얘가 앞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Will they be dirty? 한 번. Will they be dirty after the soccer match? Okay. My pants는 day니까. 그런 거 배웠던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되게 간단한 표현. 너는 선생님이다. You are a teacher. You are a teacher.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비동사가 필요한 거고, 비동사가 이때는 뭘 수업에 썼냐? 비동사 am, is, are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무슨 뜻하고 있다라는 뜻과 어디 어디에 있다. 여기에 예를 들어서 in the kitchen 이런 게 왔다 치자. A teacher가 아니야. In the kitchen 이런 게 왔다 치자. 그럼 in the kitchen은 부엌에란 뜻이죠, 그렇죠? 그럼 이건 어떤 질문에 대한, 어떤 질문과 짝이냐면, 어디라는 질문과 짝이죠. 그러면 여기에,
teacher가 아니고 in the kitchen 이런 게 오면 비동사의 뜻은 어쩔 수 없이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있다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은 teacher라는 선생님이란 말이 왔죠. 그러면 선생님, 비동사 뒤에 선생님이란 말이 왔기 때문에 이번에 비동사는 어쩔 수 없이 이다란 뜻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거 가지고 뭐 했냐? 비동사 가지고 묻고 아니라고 대답하고 뭐 이런 것도 했어요. 넌 선생님이니?라고 묻고 싶으면 뭐였고, 그렇죠? 얘가 일로 간다라는 얘기예요. You are you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넌 쌤이 아니다. You are not a teacher. 그렇습니까? 비동사가 있을 때는 비동사 뭐 두 더즈 이렇게 나타나지 않아. 없던 게 갑자기 튀어나오지 않고 비동사가 직접 앞으로 가든지 비동사 뒤에다가 not을 넣든지. 예를 들어서 이거랑 비교해서 너는 학교 간다는 you go to school이었어. 그러면 이때 이걸 가지고 묻는 말은 갑자기 없던 게 튀어나옵니다. 그렇죠? 하지만 얘는 없던 게 튀어나오지 않죠. 여기 있던 게 자리를 바꿀 뿐입니다. 이게 비동사하고 하다시가 있을 때하고 차이점이다라는 거를 이해를 하고 말하는 거였어요.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다음 표현. 그들은 어디에서 노니? 오케이, 바로 가볼까요? Where? 그렇죠. 한꺼번에 지금 지우가 한게 뭐냐면 이제 익숙해졌으니까 Where do they play?가 나오는데 이 문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뭐 했냐? 여섯 가지 질문이 뭔지부터 시작해서 play가 하다시라서 이 안에 뭐가 들어있다가 to가 들어있다가 묻고 싶으니까 they play 그들이 논다는 they play였는데 그들이 노니 do they play 맞는다 이런 거였죠. 그러니까 오케이, 여기에 대한 대답은 뭐였냐? 뭐 그들은 그 공원에서 놀아요 이런 대답이었어. Where do they play? 그들이 그 공원에서 놉니다라는 대답은 play 그렇죠. where에 대한 대답 at the park. 자, 좀 이따가 뭐할 거냐면은 at이나 in 이런 것들이 뭘 하는지에 대해서도 눈치채는 학생도 있을 수 있어요. 자, at the park에서 at을 빼고 the park는 무엇에 대한 대답이야? 무엇 공원. 근데 at이 붙으니까 무엇이 아니고 뭐에 대한 대답으로 바뀌어버려? where에 대한 대답으로 바뀌네. at이나 in이 하는 일이 그런 일이네요. 이름씨를 이름씨가 아닌 걸로 바꿔줍니다.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다음 표현은 너는 빠르게 달리니? 오케이. 바로 가볼까요? 자, 바로 가기 힘들면 뭐부터 만들어 누가다부터 만들어 볼까요? 너는 달린다. You run. 그럼 끝났네요. 그렇죠. 여기서 I run fast라고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You run fast죠. Do you run fast?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선생님이 의도하는 건 뭐냐? run이라는 단어를 딱 떠올리면 이 속에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게 두가 겹쳐서 보이면 돼요. 하다시니까. 알겠습니까? 이 속에 두가 있다가 이렇게 물어보려고 나온 거죠. 여기에 대해서 그래 빨리 달린다 그러면 yes I do. do는 뭐 대신 왔다? Run fast. 이게 빠르게 달리다라는 뭐뭐 한다라는 의미의 덩어리잖아. 그러니까 하다시 대장인 do로 대신할 수 있고. 만약에 빠르게 달리지 않는다면 No, I don't. 뒤에 뭐가 생겼다? Don't run fast가 생겼다. 자, 이거 don't run 어디서 많이 봤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다음 표현. 그녀가 무엇을 읽니?라는 표현. 뭐 차근차근 갈까요? 하나씩 갈까요? 마음대로 해보세요. What does she? 그렇죠. read에 do가 겹쳐 보였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아 누가 하는 행동이네. 아 do 말고 does가 숨어 있었구나. 그녀가 읽는다는 그렇다면 뭐 다시 reads가 된다. 그녀가 읽지 않는다는 read 됐습니까? doesn't가 나왔으니까 reads는 다시 read로 되돌아갑니다. s가 빠져 does가 빠져 나왔죠. What does she read? What does she read? 오케이, 얘가 red라고 있는데 read라고 읽어야 된다 했어요. 인공지능이 잘 몰라서 그래요. 자, 여기에 대한 대답이 뭐였냐? 그녀는 a newspaper를 읽는다라는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녀가 신문 읽어요. a newspaper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까지 아주 중요한 시간을 갖고 있어요. 이게 잘 돼야지 우리가 지금까지 석달 동안 했던 것들을 마무리하고, 중학교 올라가서 지우가 영어가, 뭐 영어 별거 아니네, 정말 쉽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조금 이제 곧 이게 마무리되면 우리 원래 하던 대로 패드도 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되면 문장이, 그때 이제 책에 나오고 패드에 나오는 문장들이 다르게 보이게 될 겁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